하우스 가득 파랗게 자란 미나리. 미나리 밭에 봄이 한창이다. 다리보다 긴 장화를 신고 미나리 밭에 출동한 오남매. 아,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언니. 이렇게 또 쓰다듬어. 그 다음에 또 손 밑에다 정확히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알겠어? 알았어. 엄마는 이런 아이들을 바라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한 움큼 베어낸 미나리는 신나는 놀이거리가 된다. 가지런히 놨어. 그 방향으로. 미나리 하니까 어때? 재밌어? 재밌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재밌어요? 어떤 점이? 미나리를 이렇게 자르듯 잘라요. 이렇게 꼭 잡고 다시 싹 자르는 게 제일 재밌어요. 빗질을 해주는 거야, 강아지. 쓰다듬어주듯이. 엄마! 자연과 어우러지는 오남매. 엄마! 자, 엄마가 설명할 테니까 다 한꺼번에 선생님을 보세요. 네! 미나리 농사를 재미로 느끼는 오남매가 있어 부부는 행복하다.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미나리요. 갯벌에서 노는 것처럼 재밌어요. 13년 전 귀농을 해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 시골에 내려왔을 때 한 명이었던 아이는 어느덧 5명으로 늘었는데 그만큼 농사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남매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매일매일이 좌충우돌. 우리 세트 가족이다, 세트 가족이. 살랑살랑 봄바람에도 바람잘날 없는 오남매의 봄맞이가 시작됐다. 전라북도 순창. 자연이 먼저 봄을 알려주는 곳. 일곱 식구가 똘똘 뭉쳐 귀농 생활을 일궈가는 가족이 있다.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 하루. 강의 끝났어? 강연아. 영어를 받아요. 넷째 강연이가 제일 먼저 눈을 떴다. 그런데 누나들은 아직도 꿈나라 여행 중. 아빠가 아이들을 깨운다. 민서야. 민서야. 김민서. 일어나. 학교가 7시야. 강현아, 누나 좀 깨워라. 학교 가기. 늦잠꾸러기 셋째 민서를 깨우는 것은 역시 둘째 고은이가 제격. 이제야 겨우 눈을 뗀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집의 막내 하진이도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즘 들어 뭐든 혼자 하려는 강현이는 양치질도 알아서 척척이다. 아침부터 티격태격하는 누나들과 달리 강현이는 연필을 깎느라 분주하다. 강현이 뭐해요 지금? 연필 깎고 있다. 어, 강현이 거예요 연필? 그러면? 민서 누나 거. 누구? 민서 누나 거. 민서 누나 거? 제가 못 챙겨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도와줘야지. 근데 그게 형제고 이렇게 그 같이 사는 가족인 것 같아요. 서로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그냥 뒤에서 흐뭇하고 그래요. 네. 서로 서로를 챙겨주니 금방 학교 갈 준비가 끝난 아이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진 엄마, 내 밥은 안 퍼졌어? 퍼졌잖아. 숫자가 안 맞는데? 식구가 많으니 제 밥 그릇 찾기가 아직도 어려운 오남매의 집. 하지만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밥맛은 꿀맛. 반찬 투정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시기 나 좀 가. 그래. 시간 났다. 아빠 꼭 찾아놓을게. 아빠. 어서. 결국 민서를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이 먼저 집을 나선다. 민서는 없네. 민서요? 집에 시계를
잊어버렸다고. 지금 시계 찾고 있어. 학교까지는 한참 떨어진 거리. 다행히 통학버스가 오기 전 민서가 도착했다. 아니 또 혼자 못 다니면 어떡해. 여기 온다 버스. 가자 우리 강인아 제일 먼저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첫째 예진이가 아빠에게 핸드폰을 내미는데. 왜? 오면서? 아, 너 또 아침부터 돈을 벌고 그래. 오늘도 순탄치 않은 등굣길에 무사히 아이들을 보낸 아빠는 이제야 한시름을 놓는다. 오늘 또 그 뭐야 민서 같은 경우는 지가 뭐 어저께 저 찾고 싶은 걸 못 찾아가지고 지금 혼자 늦어가지고 가다가 말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먼저 가버리고 없다고 지금 투정 부리느라고. 그래서 지금 혼자 이제 그 걔가 지금 중간에 지금 업고 오다가 지금 뛰어왔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또 버스 태워서 보냈으니까 그래도 오늘 또 하루가 또 우리 일이 이제 시작되네요. 이제 애를 보내고.